이게 풀 때마다 이렇게 초대장씩 나옵니다. 이거 완전 썸네일 같은데? 아, 안녕하세요. 알량농장입니다. 지금 대이사를 준비 중인데요. 여기 물이 너무 깨져버려서 차라리 그냥 옆에 맑은 수조로 풀장으로 옮겨주자 해서 대이사를 진행 중입니다. 자, 이렇게 왕뜰채로 딱 푸면은 바글바글하죠. 근데 지금 이 때가 다 같이 들어가면 안 좋은데 최대한 빨리 옮겨줍니다. 왜냐면 얘들이 하중이 무게가 실리면은 얘들이 좀 압살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제 얘들도 덩치가 크다 보니까 무게가 꽤 많이 나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밉어서 줍니다. 아, 이게 이렇게 때 같은 것도 다 같이 들어가 버리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조금씩 때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찌꺼기 같은 거는 좀 빼내고 이게 영상을 찍으면서 하는 게 상당히 힘드네요. 카메라맨을 하나 구해야겠어요. 자, 카메라맨 지원 받습니다. 농담이고요. 또 하나 들어갔네. 자, 이렇게 하고 또 한 번 덮어내고 자, 이제 버리면 되겠죠, 이만큼은. 지금 참혹한 이사의 현장입니다. 때를 이렇게, 찌꺼기를 이렇게 퍼내도 계속 나와요. 지금 워낙에 대량이 나왔다 보니까 관리가 힘듭니다. 또 이렇게 한번 푸면은 자, 아까 말했죠? 이렇게 물 밖에선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옮겨주고 또 수초는 빼내고 때만 이렇게 찌꺼기들만 퍼내줍니다. 이렇게 아무리 잘 퍼내도 하나씩은 들어가기 마련이네요. 이게 카메라 들고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자, 방금 올챙이가 좀 날아간 것 같아요. 자, 올챙아 미안하다. 이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날아가 버렸네요. 자, 이제 이렇게 찌꺼기들 또 한번 퍼주고 탁탁. 이거 완전 인간 직장 찍어도 되겠는데? 카메라, 와, 이게 진짜 이쁘다. 와, 얘도 거의 포닷인데 지금 스트로베리 포닷급 얘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자, 여기 들어가려. 얘는 따로 나온 얘고 나머지 다 스트로베리에서 나온 겁니다. 자, 또 한 바퀴 한 사발이 들어간다잉. 와, 이게 풀 때마다 이렇게 초대량씩 나옵니다. 이거 완전 썸네일 같은데? 이것도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이 뜰채질도. 이게 뜰채질 한두 번 푸는 건 쉽거든요. 솔직히 힘들지도 않아요. 이걸 계속 하면은 은근 지칩니다. 때가 이렇게 찌꺼기가 계속 쌓이고 있죠. 자, 일단은 계속 이렇게 카메라 들고 하기도 힘드니까 잠깐 이사를 마친 후 모습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 여러분들, 힘들어. 누가 에어컨 좀 들어줘. 에어컨이 있는데 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온풍 무드로 되어 있거든요. 더워 죽겠다. 지금 땀이 뻘뻘 나는데 이제 이사가 끝났습니다. 뜰채질 한 300번 한 것 같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어요. 여기가 엄청 더워요. 여기 와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여기 진짜 덥거든요. 개구리들한테 맞춰놔서. 에어컨 틀고 싶어. 근데 저기서 뜨거운 바람 나와요. 죽을 것 같아. 일단은 이사가 마쳤고 최소 1000마리는 있겠죠. 네, 그렇게 많은 상태고요. 하면서 이제 개구리 된 애들 이렇게 움직였는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좋아요. 또 핸드폰 색상 못 담는 것과 한데 이제 유독 이렇게 좋은 얘는 이제 포닷 스트로베리도 있거든요. 이렇게 포닷 스트로베리 같은 애들도 나왔고요. 이런 애들은 제가 축양할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이 문제는 한 마리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좀 차등 분양가로 분양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 퀄리티 애들 골라서 좀 더 비싼 분양가에.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이 퀄리티가 아닌 애들, 이런 애들이라고 절대 낮은 퀄리티가 아니에요. 얘들 옆에 있어서 좀 약해 보이지 일반적으로 분양된 스트로베리 퀄리티예요, 모두 다. 뭐 물론 아예 스트로베리가 아닌 것 같은 애들도 있어요. 애프리콧 느낌 나는 애들도 있고요.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여기로 이사를 시켜봤자 우리 아까처럼 똥물 되는 거 하루 한순간이거든요. 여기도 매일같이 환수를 해주겠는데도 그 모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물을 다시 채우고 물을 다시 잡은 다음에
이렇게 반반 옮겨서 축양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맑은 물에 있으니까 진짜 보기 좋네요. 아, 애들 진짜 많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얘들 스트로베리 팽면은 4월 30일까지 분양하려고 했는데 한 5월 5일까지는 분양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까지 분양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어린이날까지 분양을 할 예정이고 한 마리당 분양가 15,000원이에요 이렇게 멋진 퀄리티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더 좋겠다. 와. 자, 일단은 알량 농장은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다들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알량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